해서 낙타가 새끼를 낳았어요. 이 새끼가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린 것들은 질문이 많죠. 세상이 다 궁금하니까 애기들 보면 키울 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엄마가 다 대답을 해주잖아요. 이 낙타 새끼도 그렇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다른 동물들은 눈썹이 짧은데 우리는 왜 이렇게 눈썹이 길어요? 낙타 눈썹 보신 적 있나요? 빗자루처럼 길게 돼 있어요. 엄마가 대답을 합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고 이제 사막을 지날 때 모래폭풍이라는 게 있단다. 그게 한번 불면 흙먼지가 눈에 다 들어가서 다른 동물들 같으면 사막을 건넬 수가 없지. 그런데 우리는 사막을 걷고 사막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빗자루처럼 눈썹이 길단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해를 했어요. 또 묻습니다. 엄마 또 하나 질문이 있어요. 뭔데? 우리 발은 왜 다른 동물과 달리 넓적하게 생겼죠? 그것도 이유가 있지. 사막은 푹신푹신해. 그래서 발이 잘 빠지거든.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사막을 걸을 수가 없단다. 우리는 사막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발이 넓적하게 만들어져서 안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창조하셨단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엄마 그런데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왜 우리 등에는 이렇게 혹 같은 게 나 있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 그래서 며칠씩 걸어도 물을 못 만날 때가 있는데 우리는 며칠씩 물을 안 먹어도 버틸 만한 물 창고가 바로 이 등에 있는 거란다. 끄덕끄덕거리면서 또 깨달았어요. 엄마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 이상하잖아요. 그럼 왜 우리가 지금 동물원에 있죠? 자, 이것은 이제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이 그분의 책에 기록한 하나의 만들어진 예화일 겁니다. 이 질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들어야 될 굉장히 경각심이 담긴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거의 편지가 끝나갑니다. 15장을 끝날 즈음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바로 이 낙타의 대화 속에 담긴 의미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당시 로마 교회는 외부적인 공격과 환란과 고생과 고난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가 어떤 스타일로 바뀌었는가 하면 자기네들끼리 더 똘똘 뭉치고 자주 모이고 연대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코이노니아도 아주 견고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 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더 붙들고 뿐만 아니라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릴 수 없는 모임을, 비밀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이 오늘 14절 본문 첫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세 가지를 칭찬했죠. 너희가 참 선하더라. 그리고 자주 모이다 보니까 말씀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지식도 넘치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확신하고 감사한 것은 너희들끼리 교제가 참 잘 이루어지더라. 근데 언제나 영화든지 소설이든지 처음이 좋게 나가면 끝이 늘 안 좋게 끝나요. 그게 이제 어법상 반전이라 그러죠. 근데 오늘 15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칭찬을 척 해놓고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에게 썼노니. 무슨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린 낙타의 질문이에요. 엄마 왜 우리가 동물원에 있지? 그 뜻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지금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뼈주간 나를 세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하고 있니? 그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를 부르시고 피로 값주고 사셔서 교회를 이 땅에 설립할 때에는 그들끼리만의 리그의 심취에 있어서 교회를 유람선의 의미로만 부른 게 아니다, 그 뜻이에요. 교회라는 기능은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물론 유람선의 개념도 있어요. 쉼과 교제와 즐거움과 기쁨이 공존해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하면 이제 균형을 잃기 시작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런 영적인 패턴과 분위기에 빠져가고 있었어요. 너희가 선하다, 지식도 많더라, 게다가 교제도 견고해서 연대감이 강렬하더라. 그런데 뭐하고 있니? 그 뜻입니다. 엄마 왜 우리가 그런데 동물원에 있죠? 눈썹도 발도 등도 사막을 살기에 합당히 지어졌다면 우리 지금 거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를 마지막 기회로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뭐를 하게 하사?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제사장이 등장을 해요. 또 두 번째, 이방인을 뭘로 드리는 것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저를 보세요. 두 가지 단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제사장 직분을 하게 했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자, 놀랍게도 이건 선교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 선교에 관한 내용을 전부 뭘로 설명하냐면 제사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여름, 겨울 두 달씩 1년에 총 넉 달을 이제 선교를 떠납니다. 지금도 한창 선교 중에 있죠? 내일은 이제 캄보디아로 이제 저도 가서 합류를 해야 돼요. 이제 지난주는 이제 오사카에서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선교를 하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설명에 의하면 하나의 커다란 예배라 그 말이. 이것이 하나의 커다란 제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선교는 우리 3.1교회만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강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이유이어야 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왜 불렀어요? 딱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자면 우리를 선교를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믿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18절을 주로 안 읽어요.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신 이유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그 화목케 하는 직분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안내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에 뭘로 드린다고요? 제물로 드린다고요. 여러분, 제사장은 반드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바울이 이 얘기를 기가 막히게 멋지게 한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제가 외워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그는 이제 저 로마의 3층 하옥 지하에 갇혔습니다. 거기는 중범죄자들이나 사형수들만이 가두어지는 감옥이에요.
지중해 지하는 유난히 습기가 많습니다. 이제 온몸이 누더기가 되어서 노구가 되어 있고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로마 황제의 법정에 의해서 사형이라는 언도를 받고 집행만 남겨두고 있던 때입니다. 서서히 자기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직감해요. 그리고 이제 아, 어쩌면 이 투옥이 내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글을 하나 남기는데 그것이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이 감옥에 가두어지기까지 지난 다메섹 언덕에서부터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의 여정을 반추하고 추억하고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딱 한 묶음에서 한 단어로 정의를 했는데 내 지난 복음의 선교의 여정은 관제, 제사와 같았다라는 표현을 써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붙잡아다가 죽이고 가두기 위해서 영장을 발부받아 그는 저 시리아 국경선 끝까지 다메섹 언덕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그 언덕에서 초자연적인 빛 속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돼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혼비백산하여 그는 눈이 멀고 잠시 초자연적인 현상 속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그로부터 그는 모든 가능했던 부귀영화를 다 뒤로 하고 분토처럼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오로지 복음의 횃불 하나만을 높이 지켜둔 채 그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곳곳에 열어놓고 깔아놓았던 도로로 달리면서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수없이 맞고 동족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헐벗고 줄이며 강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사선을 수없이 넘나든 끝에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져 있어요. 습기가 가득이 배어나오는 감옥에 가둬져서 지금 자기 지난 다메섹 언덕에서부터의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니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지난 내 인생은 하나의 길고 길었던 제사와 같았다. 자기 인생을 뭘로 묘사했어요? 제사로 묘사했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첫째, 제물이 있어야 돼요. 둘째,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셋째, 제사 행위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예요? 제사, 제물, 제사장.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제자가 같은 건 아닐 거고.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하나를 따져보면 딱 공통점이 나와요.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스스로를 위할 때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물도 고기 그대로 있을 때는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군가를 위해서 드려지고 쓰여질 때 제물이 됩니다. 제사장, 자연인으로 있을 땐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 역할을 위해 제사의 행위로 드려질 때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 행위가 갖는 성격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 세 가지는 이타적이 될 때 가치가 발생한다는 공통분모가 생겨요. 바울이 왜 이 숨이 꺼져가는 마지막 시간에 자기 인생을 하나로 묶어서 지난 내 평생은 관제와 같았다라고 고백을 남기는 저희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내 인생은 평생 밥 새끼를 위해 헐떡이며 뛰었던 인생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영혼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작정한 땅끝의 영혼들을 위해서 온 인생이 누더기가 되도록까지 낡은 깃발처럼 되도록까지
이렇게 쓰임 받은 것을 그런 딱 단어 하나로 감사히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관제와 같았다. 즉 내 전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 길게 긴 시간을 통해 드려졌던 제사와 같았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본문 속에서 뭘 설명하는 겁니까? 우리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선택 과목도 아니고 어느 교회의 특정한 프로그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성도가 사는 힘이고 양식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밤에 주께서 너희 모든 수고를 쉬고 이제 오라 우리를 소명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까요? 아니면 오 주님, 지난 내 한평생은 관제와 같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준비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에게 그 고백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은혜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노구가 된 사도 바울의 신앙과 정신 속에 꺼지지 않는 불씨 하나가 땅끝을 향한 열정입니다. 그는 22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사실상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가 아니에요. 로마는 서바나를 갈 때 들러서 가는 그냥 정거장에 불과했습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땅은 어디입니까? 서바나입니다. 로마 서쪽 편을 전부 서바나라 그래요. 거기에 어느 나라가 있지?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는 포르투갈이 붙어 있죠. 자, 오늘 집에 가셔서 지도를 이렇게 열어놓고 한번 지중해 중심으로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계속 서쪽으로 동진을 합니다. 서쪽으로 서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이 로마에까지 불이 붙었어요. 그리고 로마 다음이 어디냐 하면 바로 스페인이 붙어 있는 서바나 쪽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스페인일까? 이 당시 제국의 중심, 문명의 중심은 로마예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 정도 나이도 먹고 시니어급이 되었으면 몸도 마음도 좀 쉴 겸 문명의 중심에서 그저 이렇게 컨트롤이나 하고 현장에 가고 싶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는 거쳐가는 정거장에 불과하고 내가 서바나로 가야 되겠다. 근데 지도를 놓고 보면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서바나가 땅끝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전부 다 바다거든요. 서바나는 그 당시 세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땅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땅끝의 사명은 아직 우리에게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3.1교회가 여름마다 겨울마다 해외로 국내로 가는 정기적인 현장이 있습니다. 해외는 일본, 대만, 캄보디아, 미얀마입니다. 이게 전부 아시아존에 몰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복음의 불모지가 아시아존에 다 몰려 있습니다. 뭐 여러 나라 거론할 것도 없이 중국 13억입니다. 이거는 통계에 잡힌 숫자만. 전부 한 가정 한 자녀를 낳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녀들은 전부 무적자로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 이 숫자까지를 합치면 일반적으로 20억 가까이 되지는 않겠는가. 그러니까 중국 실지 가보면 전부 길바닥에 사람이 이렇게 떠밀려 다녀요. 북경 같은 데 가보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무시무시해요. 중국 사람들 밀려다는 거 보면. 저 명동만 나가보세요. 전부 이제는 중국판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석의 얘기로 그들이 한꺼번에 전부 13억에 약속을 해가지고 소변만 넣어도 지구촌이 소변 홍수가 된다 그래요. 일단 단위가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게다가 그 밑에 붙어 있는 인도가 몇 명입니까? 12억. 인도가. 인도가 12억이에요. 거기에도 장난이 아닙니다. 게다가 베트남, 또 필리핀,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억대가 넘는 나라. 이 전부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일찍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의 복음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하고 상당히 다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중국을 향해서 이제 3월 달에 한 분을 파송하는데 또 그 위에 러시아, 또 가장 추운데 몽골, 사할린 이 추운 쪽으로도 올라가서 거기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계속 묵묵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무엇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구령의 열정을 꺼뜨리지 못했을까? 성경의 그 이유를 21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1절.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글은 이사야 선지자의 글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는 비록 지치고 병든 몸, 여러 가지로 고난 속에 있었지만은 그 세상의 제약과 환란이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은 그 마음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동기가 되었어요. 이사야의 꿈이 바울의 꿈이 되었고 오늘 그 바울의 꿈이 바로 우리들의 꿈이 되어야 돼요. 선교지를 나가보면 제일 감동스러운 게 뭔지 압니까? 바로 이사야의 글의 실현입니다. 듣지 못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기뻐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저 아프리카 땅의 잠비아라는 나라에 가봤더니 거기는 내륙 국가입니다. 바다가 없는 땅이에요. 근데 그 나라 백성들은 유난히 피부가 검어요. 완전히 까매요. 근데 그 청년들을 놓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끝난 다음에 통성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얘네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이렇게 막 눈 감고 엎드려 기도하는 게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막 본당을 돌아다니면서 막 삿대질하고 행동하고 이러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갑자기 한 청년이 은혜 받아서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던 청년들이 같이 그 찬양에 합류를 하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언어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살아왔던 가치관과 문화가 다 다르지만 그 입에서 한 주 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 내 구주로 찬양을 드리고 고백하는 그 광경을 바라보는 감격은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서 그 맛에 선교를 간다 그래요. 근데 그 맛이라는 게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 속에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것 갖다 드렸냐 서로 지들끼리 얼굴 쳐다보면서 대화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단다. 자, 양식의 정의가 뭐예요? 양식이라는 것은 먹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양식의 정의예요. 먹어서 힘이 되는 거. 돈이 힘이 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 양식이에요. 스포츠가 힘인 사람은 어떤 청년들은 정말 운동을 좋아해가지고 밥 안 먹어도 운동만 하자 그러면 그냥 뛰어나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청년은 운동이 그 청년의 양식이에요.
그것을 해서 힘이 되는 게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양식이라는 정의를 그렇게 내린 겁니다. 나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있다. 그게 뭘까요? 생명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이 자기 양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구령의 열정을 꺼뜨리지 않았던 가장 중요한 동기는 구약 선지자로부터 예언되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음까지 흘러들어가서 매일 그의 마음을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심쿵심쿵하게 만든 겁니다. 쿵쿵거리게 만든 겁니다. 성교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이런 현상이 내 인생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는 우리 삼일교회만이 가져야 되는 강점이 되어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름받은 존재 목적인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초대와 부름 앞에 묵묵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땅끝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예배자 우리 찬양하죠.